와서는 이번에는 이 왼발로 이걸 꼬집어. 아까 처음에는 이 오른발로 이걸 꼬집었잖아요. 이제 왼발로 이걸 꼬집고 정면 바로 맞을 거야. 여기서 이렇게 될까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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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고 그다음 이거 꼬집은 상태로 배를 앞으로 내밀면서 이 무릎을 꿇으면 이 발이 떠요. 공중에 떠. 이 정강이 때문에 공중에 뜰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하면 떠. 이렇게 그죠? 공중에 떠 있어. 이렇게. 그리고 여기 옆구리에 있지 말고 정면으로 이 오른발 돌아. 왼발 축으로 해서 오른발 돌아서 오른 손등을 여기다 딱 걸 거예요. 가서 이렇게 여기서 정면으로 이렇게 돌면서 걸어. 그래서 무릎을 꿇어. 똑같아요. 이 정도 다 똑같아요. 여기서 팔꿈치 내고 손목 캐치. 멀리 있으면 잡아서 당겨. 이렇게. 그 다음 오른발로 넘어가.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왼손 빼서 여기 걸고 밀면은 손을 짚을 거야. 안 짚은 거가 얼굴부터 떨어지니까. 손 안 짚을 거야. 어때? 어때? 어지, 어지. 갈 수밖에 없어, 이렇게. 아, 내가 압박을 계속 하니까. 미니까, 계속. 이렇게 미니까. 그래서 일어나려고 그래. 손 짚어봐. 그러면 해체하는 거야, 이렇게. 그래서 일어나서 불리고. 계속 밀면 돼. 밀고 있어서 상대방 일어나는 걸 유도하시면 돼, 유도. 알지? 여기까지 잡았어요. 이렇게 잡았어. 다리, 이 팔이 이 뒤로 가면 안 돼. 이렇게 내려가면 만약에 뒤로 가면 이 힘이 약해. 만약에 이제 이 손이 오금에 깔려. 이렇게 깔려. 그럼 손가락 다쳐. 그리고 바깥으로 빠지면 그립이 약해. 그립이 약해. 그래서 안쪽에 있어야 돼. 이렇게 안쪽에 있어야지 그립이 힘이 세요. 그리고 이 왼발이 여기 이렇게. 그다음 일어나서 이걸로 밀면서 배하고 이거 이 다리 밀면서 이 정면 밀면서 무릎을 꿇어. 다리가 떠 이렇게 공중에 떠 있네. 지금 떠 있는 상태로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돌아. 그다음에 오른 손등을 오금에 걸어. 하나 둘 셋. 이렇게 땡기게 되죠. 이렇게 걸고 앞으로 가서 걸고 이제 오른손 앞으로 나오고 손목을 캐치해서 땡기고 그다음 오른발 넘어가고. 옆구리 가고 왼손 빼서 등 뒤로 가서 위로 잡고 그다음 밀어 밀고 계속 밀면서 옆으로 가야 돼. 그다음 스트레치하고 돌리면서 백 넣어주면 돼. 이거 한 번씩.